네, 돋보기는 끝났고요.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 뭐였더라? How did you become interested in taking pictures of 해녀? 그렇습니까? 그래서 해녀 사진 찍는데 관심 가지게 된 계기였고, 어느 날 happened to take a picture of 해녀 했었죠. 근데 내가 기대했던 건 뭐야? 아, 피곤하, exhausted 하고 tired 한 모습에 black and white, 뭐 하여튼 그런 모습만 봤는데, 아, kept laughing 하고 있더라. Even after she had been where in the water, how long? Four over 5 hours. 5시간 이상 동안 물속에 심지어 있은 이후에도 계속 웃고 있었고 뭐, 그렇습니까? 그래, 그때 나는 결심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더라? 머리 통통 비우고 있죠 지금. 그렇죠? 달나라에서 지금 걷고 있는 생각하고 있고, 뭐 물론 그런 생각도 좋긴 한데요, 지금은 아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어? 아니 그냥 우리말로 먼저 해봐. 잘 생각이 안 나면 질문이 뭐 있냐고. 내가 생각 안 나니까 계속 묻고 있잖아. 내가 생각났으면 벌써 얘기했겠지. 야, 니들 시험이지 내 시험이야? 어? 슬쩍만 볼까? 그렇죠. 뭐가 제일 어려웠는지. 그랬습니까? 어려운 점 얘기해달라 그랬죠. 그랬습니까? 그래서, 근데 제일 어려웠던 점은, 처음에는 할매들이 이해를 못하셨다. 왜 내가 그들의 사진을 찍고 싶어 했는지를. 그래서 뭐 거기 문법적인 간접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랬습니까? 그래갖고 내가 어떤 식으로 설득했습니까? 특별하고, 여러분들의 뭐가 컬처가 특별해가지고, 그래서 뭐 하고 싶다,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다, 그리고 거짓말도 하나 했죠. 내 사진 속에서 예쁘게 보이게 만들어 드릴 거라고 약속을 했었다.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 질문이, 해녀에 대해서 좀더 얘기해 달라 그랬고, 뭐가 그렇게 뭐 특별한디 라고 물어봤어. 그래서 얘가 몇 가지 얘기한가? 세 가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특별하다고 얘기한 건첫 번째는 모의 상징이다. 강한 여성의 상징이다. 강한 여성의 상징이라 해놓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얘기 하에. 말씀, 척박한 환경, 제주도가 척박한 환경. 우리가 이전 세대 산업화 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무슨 사회야? 농경 사회죠. 여기 앉든지, 저기 앉든지. 농경 사회죠. 농경사회면 당연히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잖아. 대부분 우리가 제주도 아닌 곳에서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농사 지어서 먹고 사셨잖아. 그쵸? 농경사회인데 여기 앉든지라니까. 굳이 저기 앉으시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제주도는 원인과 결과가 있죠. 뭐 어떤 섬이라서, volcanic island라서 is not suitable for farming. 농사에 부적합해. 그렇습니까? 농사를 지어봤자 잘 자라지도 않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로 가서 먹을 걸 구할 수밖에 없다. 바다로 가서 구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해녀들이 했다. 됐습니까? 브레드 위너 왔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오케이, 그래, 의문사겠지. 어디겠니? 됐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아, 참, 그래서 뭐 먼저 상징이다, 제주도에 대한 설명하고요. 됐습니까? 원인과 결과를 붙여놓는 문장이 요 토막에서 세 번째 문장이었어. 됐습니까? 제주도 위치, 문법적으로 계속적으로 관계가 나오고요. And it is not suitable for. 뭐, 이거 수거 외우라 했고요. Is not suitable, is suitable for. Suitable for. 이렇게 전치사 for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많은 해녀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breadwinner였다. 누구를 위한? For their families를 위한. 여기가 첫 번째, 특별한 이유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다? 해녀가 그들만의 지역사회, 어떤 뭐 공동체겠죠. 공동체를 구성하고 서로서로 상부상조하더라. Help each other 하더라. 그러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바로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more experienced 해녀가 트레인 시켜주는데 less experienced 해녀를 해준다. 됐습니까? 두 번째는 뭐 간단하게 두 문장으로 끝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다? 친환경적이다. 요약하면 친환경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친환경적으로 얘기하냐? 자,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so가 여기 있었어. 됐습니까? so가 여기 있는 방법으로 원인과 결과를 했는데, 이번에는 because로 시작을 합니다. 됐습니까? because로. 세 번째로,
그들이 물속에 어떤 호흡 장비도 없이 머물기 때문에 해녀가 많은 해산물을 채취할 수가 없다. 팩트니까 다 현재 시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물속에 오래 머물 수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뭐 수산물을 잡지 못하는 것이 앞문장 전체를 잡아왔다 했죠. this 사용해서 뭐 that 해도 되고요. it 해도 상관없고요. 근데 뭐 it은 좀 어색하니까 that이나 this를 주로 씁니다. 이것이 뭐에 좋다? underwater environment에 be good for, 이롭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많이 못 잡는 거죠. 많이 못 잡는 거고 많이 잡는 거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한 번에 한 장 when에 대한 대답과 where에 대한 대답이 붙어 있는데 where가 먼저 나오 아 when이 먼저 나오고 where가 나오네요. 네, 한 번에 at one time에 한 장소에서 너무 많은 marine life seafood를 캐칭하는 것. 동명사 주어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다 했어요. 오케이, 가주어 진주어 쓰면 it can destroy 이렇게 하고 to도로 뒤로 뺄 수도 있다는데 어쨌든 뭐를 할 수 있다? ocean을 destroy 시켜버릴 수가 있다. 쭉쭉쭉쭉쭉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만나 봅시다. 그래서 Q고요. 그래서 자 추가적인 자세한 설명 요청하기죠. 그래서 could you tell me more about 해녀 됐습니까? 좀 더 can you 해도 되는데 could you나 would you 써서 공손하게 물어봤습니다. 첫 만난 사이니까 공손한 표현이 낫겠죠?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What's so special about them 하면 되겠죠. What's so special about 해녀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몇 가지 얘기할 수 있다? 세 가지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뭐? I can tell you three things. 오케이.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말해주다니까 말하다라는 다양한 동사 중에서 tell A, B를 썼습니다. I can tell three things to you. 아시죠? 4를 3으로 바꾸는 거, to 쓰는 거. 오케이. 자, first 나오고, second 나오고, third 나올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뭐에 뭐다? 강한 여성의 상징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first 해녀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해녀 are a symbol of strong women. 됐습니까? First, 해녀 are a symbol of strong women. 강한 여성의 상징이라고 그랬고 이제 제주도의 환경이 뭐를 위해서는 어떤데? 그래서 뭐해 뭐 그 다음에 이제 so 뒤에는 무슨 시제가 나오냐? so 뒤에 무슨 시제였더라? 현재 완료 과거도 지금까지 계속 가족을 위한 뭐가 되어왔다? 가장이 되어왔다.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왔다라는 문장. 좀 긴 문장 나갑니다. 제주도 팩트 얘기하니까 시제는 당연히 글씨겠죠. Which is a volcanic island. 한번 길어봤자 it이죠. It is not farming. 됐습니까? 제주도 is not suitable for farming에다가 제주도를 설명하는 말. 원래 문장은 제주도 is not suitable for farming이었어. 거기다가 그러면 제주도 is not suitable for farming 이 말만 하면 why is it not? Why isn't it suitable for farming이라고 되물을 수 있겠죠. 왜 부적합한데요? Because it is a volcanic island. 그래서 because it is의 느낌입니다. 접속사와 관계의 대명사는 뽀개버리면 뭐랑 뭐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 접속사랑 대명사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얘는 for it is로 바꿨을 수 아참 그거 좀 필기해주세요. 얘가 바꿨을 수 있는 건 뭐다? for it입니다. 제주도 for it is a volcanic island 또는 because it is a volcanic island 이런 식으로 붙여줄 수 있습니다. 제주도 for it is a volcanic island is not suitable for farming. 됐습니까? 자, 지금 공개된 부분이 원인이죠. 그쵸? 이제 결과 나올 거니까 접속사는 뭐? So. So. 이제 뭐? Many 해녀. 그 다음에 그 have become the breadwinner. 누구를 위한? For their family.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 사용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좀 얘기할 게 많았어. 계속 제곱표 관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갈 차례인가요? 오케이. 그래서 세컨드 해녀
from 하면 절대로 안 되죠. from이 아니고 from there on communities and they help each other. they 생략됐으니까 help의 형태가 help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랬어. They form their own communities and help each other. 자, 그러니까 이 얘기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덜 경험 있는 해녀들을 어떻게 해준다 그 문장이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For example Most 해녀 Train Less experienced 해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났고 이제 세 번째는 얘기할 때 세 문장이야. 총 세 문장. 그리고 여기는 아까 전에는 so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계속 so 쓰면 어색하니까 이번에는 딴 거 썼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녀들이 뭐하기 때문에 머물기 때문이죠. 그렇죠? 어디에? 물속에.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호흡장비 없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뭐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할 수 없죠? 잡을 수 없죠? 무엇을 잡을 수가 없어? 많은 수산물을, 해산물을 잡을 수가 없다. 그 문장 나올 차례죠. 오케이. 그래서 third because they stay in the water without any breathing devic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소스는 안 되고요. 그래서 해녀들은 잡을 수가 없다. 해녀 can't catch a lot of seafood. 됐습니까? Okay. Because they stay in the water without any breathing devices. 해녀 can't catch.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은 한 번에 한 장소에서 너무 많은 마린 라이프를 이렇게 하는 것이 오션을 뭐 시켜버릴 수 있다? 파괴시켜버릴 수 있다라는 문장 얘기할 차례죠. 주어가 꽤 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 참 미안 됐습니까? 그래서 Underwater environment. This is good for the environment. 아니, underwater environment. This는 뭐 한꺼번에 너무 많이 호흡장비 없어서 오랫동안 못 모르고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던 주어 긴 거. 그래서 catching too much marine life. 아 이거부터네. At one time in one place can destroy the ocean. Catching too much marine life. Catching too much marine life. Catching too much marine life. At one time in one place. In one place can destroy the ocean. Catching too much in my life at one time in one place can destroy the ocean.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만나 봅시다. 앞 글자만 쓰고 빨리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더 해녀에 대해 설명해달라. Could you tell me more about 해녀?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at's so special about them? 해녀가 복수니까 them으로 받아야 되겠죠. 해녀는 우리말이라서 뭐 보고 적어서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What's so special about them? 예오인 것 같은데 HAEY로 맞나? 오케이. 로마 이걸 보고 이제 로마식 우리말 표기법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렇죠.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할 거라. 그래서 first, second, third가 쭉 나오고 첫 번째는 강인한 여성의 상징, 두 번째는 그들만의 지역사회를 형성하고 서로서로 상부상조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친 환경적인 그런 거다. 오케이. 그래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문장. First, 해녀 are a symbol of strong women. 됐습니까? 해녀 are a symbol of strong women. 강인한 여성들의 상징이다.
강인하다고 했으니까 척박한 환경에도 가족들을 먹여 살리니 진짜 뭐 무거우고 번쩍번쩍 든다라는 게 아니라 했었어요. 됐습니까? 척박한 환경에서도. 왜 척박해? 농사 짓고 먹고 사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잘 안 자라죠. 왜 잘 안 자라? 볼케닉 아일랜드라서. 그래서 가볼까요? Denso, which is a volcanic island, is not suitable for farming. So many henyo have become breadwinners for their families. Which is a volcanic island is not suitable sweet table for farming. So many henyo have become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breadwinner가 되어져 왔다. breadwinner 쓰기 좀 좋겠지만 뭐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위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제주도 for it is a volcanic island is not suitable for farming. So many henyo have become the breadwinn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게 요렇게 두 문장이 하나 끝난 거고요. 세 가지 중에.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 줄바꿈 좀 할게요. 그 다음 부분 가겠습니다. 그래서 second, 해녀 form their own communities and they help each other. 팩트를 전달하기 때문에 form 속에 do 들어있고 help 속에 do 들어있는거 a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They form their own communities and they help each other. 됐습니까? 다음 가도 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for example more experienced 해녀가 뭐 해준다? experienced 해녀. 뭐 experience 됐습니까? 자 이제 친환경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가도 되겠죠? 자 해볼까요? Third, because they stay in the water any breathing devices 해녀 can't catch the mussy food. 자, 멀티 되는 거 존재하죠. 오케이, 3rd가 되는데 아까 3 things 얘기한다 했으니까 이게 last죠. lastly도 되고요. 그 다음 because가 되면 당연히 since나 as도 가능하겠죠. since they stay. 그 다음에 stay가 되면 remain도 되겠죠. since they remain in the water without any breathing devices and you can't catch. 그 다음에 a lot of가 되면 seafood 쳐다보고 much도 되겠죠. can't catch much seafood. seafood는 셀 수가 없는 명사 취급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수중 환경에 좋다라는 문장. this is good for the underwater environment. Be good for 수거 하고요. 그 다음에 it도 되겠죠. 그래서 인칭 대명사 it이지 가주어나 비인칭 주어 같은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 잡는 게 왜 환경에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덧붙이는 문장. 그래서 본문에 있는 대로 catching too much marine life at one time in one place can be ocean. 그럼 멀티 되는 게 한 개 보이죠? catching이 되면 to catch,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도 주어를 할 자격은 있다.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뭐 it can destroy the ocean to catch too much marine life at one time in one place 이렇게 밖에 있을 것 같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돋보기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니까 뭐 마지막답게 lastly, last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네요. 오케이, 26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What you are planning to do in the future.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이 말하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는 내용이야, 모르는 내용이야? 모르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wha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를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머뭇기죠. 내용적으로 머뭇기예요. 머뭇기, 계획 묶기죠. 뭐 중1 때 했던 거. What are you planning to do in the future? 이렇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었고 알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27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27번 문장 보면은 뭐 그쵸, 27번 문장 어디다가 밑줄 긋고 나서 이제 V도 쓰고 E도 쓰고 뭐 그럴 것 같죠. 그쵸, D도 쓰고 뭐 그럴 것 같죠. V도 쓰고 그쵸, G도 쓸 수도 있고 뭐. 자, 26번 읽어보겠습니다. I once attended an overseas expedition with a couple of henyo to give a talk about their lives 라고 읽으면 안 되겠죠. To talk about their lives. 됐습니까? 어, 가져와 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28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One of the henyo held my hand tightly. When I finished my talk, one of the henyo held my hand tightly.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는 요, 여기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 여기 생긴 건 이렇게 생겼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one of the books money도 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왜 tight가 왜 오면 안 되느냐? 왜 tightly가 와야 되냐? tight도 있고 tightly도 있죠. When I finished my talk, one of the henyo held my hand tightl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9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She said to me, thank you so much. I've never known in my whole life that I was such a special person. 됐습니까? 읽으면서 여기에 틀림없이 형광펜 칠해질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좀 빡센 거 시켜보면 이 쌍따옴표를 없애보고 싶다 이런 짓도 뭐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렇잖아? 맞아, 아니야? 그쵸? 29번에 쌍따옴표를 없애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하면 그냥 난 모르겠다 이런 친구도 있고 막 생각해보는 친구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그 친구들의 3년 뒤는 많이 다를 거예요. 공부는 머리가 얼마나 좋냐 이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태도가 얼마나 좋으며 알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 두 가지죠. 자,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냐라는 그 다음에 that은 뭐하는 that이냐. 그 다음에 요거 어순주의죠. such a special person. 어순주의. 그리고 이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 전시회니까 해녀들이 다 왔겠죠. 해녀들만 올 수 있죠. 전시회니까. 아니죠. 그쵸? 그리고 어디에서 한 전시회야? overseas에서 한 거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독일에도 해녀들 많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막 생전 처음 이런 걸 접한 사람들이겠죠. 독일, 만약에 독일에서 한 거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죠? 그 전시회가 뭐 successful 했는지 어땠는지. 그렇죠?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 할머니가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자꾸 할머니라 그러네? 미안, 해녀. 됐습니까? 예, 이건 뭐 약간 선입견이라고 볼 수 있죠. 할머니만 해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해녀 한 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빠뜨린 건 없어 보이고요. 계속해서 30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She was crying with happiness.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녀가 뭐 여기에 요거 얘기하려고 그랬고요.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만나본 적이 있어. With happiness에서 내가 설명할 건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앞에서 2학년 때, 2학년 2학기 때 만나봤어. 그렇죠. 뭐 할 때 만나봤냐 하면요. 투란도토 할 때 만나봤어요, 이거. 여기 설명할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자가 뭐였더라? A woman of great beauty. 였죠? 오케이. 그거하고 비슷한. 거의 뭐 같은 선생님이지. We're fine with happiness. 오케이. 그 다음에 31번 가보겠습니다. 31번 문장 뭐 빠뜨린 거 없고요. 가보겠습니다. 31번. Everyone in the audience was deeply mov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왜 deep이 아니고 deeply냐? moved. moving이 왜 못 오냐? moving이 오고 싶다면 뭐 어떻게 이 표현을 바꾸면 되겠냐. 그 다음에 moved 대신 쓸 수 있는 t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있죠. 잘 알고 계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everyone하고 in 사이에는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일이 벌어진 거죠. 그쵸? 그쵸? everyone하고 in the ocean, in the audience 사이에는. 오케이. 삼과 문법이었나 그거? 그 다음 32번 문장 계속 가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I can never forget that moment, so I continue to take pictures of 그녀. 됐습니까? 그래서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so가 왔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so가 있는데 so 앞부분 있죠. so 앞부분을 좀 뜯어 고치면 so 앞부분을 좀 뜯어고치면 이 so 대신에 that을 써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겠죠? 그쵸? 동의하십니까? 요 부분을 조금 바꿔주면 여기에 써있는 이 녀석을 지우고 that을 써도 같은 의미 전달되겠죠? 그치 승빈아?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o take, take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요거 대신에 K로 시작하는 단어도 바꿔 써도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3번 문장 가면 될 것 같습니다. 33번 문장 I want to tell more beautiful stories about them to many more people in the worl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는 뭐 want 뒷부분, tell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 2, 3, 4, 5가 생각나죠?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 2, 3, 4, 5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뭐 댐이 누구 대신 왔는지 이딴 건 안 물어봐도 되겠죠? 뭐 이 자리에 it이 있는데 틀렸는지 모르고 이런 친구는 없겠죠? 그리고 33번 문장에는 원칙을 따지면 틀린 단어가 하나 있어. 이 문장이 틀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문장 전체가 틀린 건 아니고 단어 하나가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이 단어를 쓰면 안 되고 다른 단어를 써야 돼. 원래는. 근데 이제 이게 뭐 대화체에서는 이렇게 봐주기도 합니다. 원칙을 따지면 이 단어를 쓰면 안 되고 다른 녀석을 써야 되는 게 하나 있어. 그냥 대화체니까 어느 정도 봐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좀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얘기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무엇을 계획하는 중인지, 무엇 하는 것을 미래에,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마지막 첫 번째 질문은 관심 갖게 된 계기, 두 번째 질문은 어려웠던 점, 세 번째 질문은 해녀에 대해서 도살생 뭐가 이렇게 특별한데, 네 번째 질문은 당연히 마지막 질문이니까 계획 묻는 걸로 마무리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 뭘 조심해야 되고 어순을 조심해야 되는 뭐라고 한다? 간접 의문이고,
그래서 please tell me, please tell us가 없어지면 Leslie, what are you planning to do in the future? 물음표 해야 되는 건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한때 참석했었죠? 그쵸? 해외 전시회를 어떻게 두 명의 해녀분과 함께 했습니까? 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once는 여기서 뜻은 한 번은 이런 뜻이죠. 한때 이런 뜻이죠. 내가 한때 참석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ttend 하면 생각나는 게 visit이죠. 그쵸? 또 enter죠. 그쵸? 그 다음에 discuss고 그 다음에 또 greet. 됐습니까? greet. greet him 이렇게 해야지. greet to him 하면 안 된다 했어.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무엇무엇에 대하여 토론하다, 어디어디 안에 들어가다, 어디어디를 방문하다, visit 안에 to 있고, enter 안에 into 있고, discuss 안에 about 들어있고, greet 안에 to 들어있고요, attend 뒤에 attend 안에 뭐가 들어있다? at이 들어있다. 네네. 그래서 attended at an overseas exhibition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 전까지, 수업 들어오기 전까지 네가 7개 틀렸을 것 같다니까 의심되는 게 있겠지. 좀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앞에 다시 한번 공부하고 나서 그걸 다시 한번 그 문제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once의 또 다른 참 얘기하는데, once의 또 다른 뜻은 접속사로서 once you arrive in Gumi, please call me. Once you arrive in Gumi. 도착했을 때 도착한 다음에 좋아 좋아. 그래서 막 안녕하세요. 뭐라고? 다시. Once you arrive in Gumi, 한번 오고 싶으면, once you arrive, once you want to 뭐 건가? Once you arrive in Gumi, please call me. 그래서 once의 두 번째 뜻은 이게 한 번밖에 얘기 안 했으니까 기억이 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뜻은 뭐다? 일단 뭐뭐 하면, once you arrive in Gumi 하면. Please call me. 일단 구미 도착하면 나한테 전화해줘. 그래서 이거 Once you arrive in 구미 Please call me는 Once 대신에 뭘 써도 될 것 같은데? Once 지우고 어차피 상대방에게 어떤 똑같은 의미를 전달시켜주고 싶은데 일단 도착하면 나한테 전화해 라고 해도 되고 when you arrive in Gumi, if you arrive in Gumi 해도 되겠네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once도 조건의 부사절입니다. 또는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볼 수 있어. 접속사로 사용됐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attend는 뒤에 at 있으면 안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I was once present at on overseas exhibition. 알죠? be present at 됐습니까? I was once present at 그때는 at이 있어야 돼. be present at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위에서는 세 가지 뜻 중에 여러분 제일 먼저 만난 누구누구와 함께겠죠 뭐. 됐습니까? 두 명의 해녀와 함께 무엇을 뭐 했다? 어디 하면 안 돼. 무엇을 뭐 했다? 해외 전시회를 참석했었다. 한 번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couple of 대신에 two죠. 그러니까 a couple of books money 됐습니까? 해녀는 단복수 형태가 같죠. 오케이. a couple of books가 와야 된다. a couple of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된다. many하고 같은 식으로 many of하고 같은 식으로 one of하고 같은 식으로 one of는 뭐 둘 중 하나지만 a couple of는 두 명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당연히 뭘 넣을 수 있다? in, or, so, as를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why did you attend an overseas exhibition에 대한 대답이니까
왜 참석했어? To give a talk about their lives. 됐습니까? 부사적 꼴인가 아실 거고요. 의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Okay. Give a talk about. 됐습니까? Give a talk about. 동체로 외워야 할 수거. 됐습니까? 뭐뭐에 적합하다. Be suitable for처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왜 lives가 아니고 lives다? life의 복수형이니까 life의 다양한 의미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보이죠. marine life 할 때 life는 뭐였어? 그렇죠, 생명, 생물이죠. 그 marine life가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에 life 그건 생명체, 생물이란 뜻이었고요. 여기에 life의 뜻은 삶이죠. 그렇습니까? 라이프의 다양한 의미도 다음 중 라이프의 뜻이 밑줄 친 본문에 있는 marine life 이런 거에 여섯 거 같은지 아니면 their lives 할 때 life하고 같은지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을 끝마쳤을 때 해녀분들 중 한 분이 내 손을 어떤 잡았다야 어찌 잡았다야 어찌 잡았죠? 얘가 하는 일이 잡았다. 잡는 방법을 어떻게 했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여기는 모을 자리다. 부사 올 자리니까 절대로 타이트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내 해녀분들 한 분이 내 손을 어찌 뭐했다? 꽉 잡으셨다. 맞습니까? 오케이. 왜 꽉 잡았어? 도망가지 말라고. 그쵸? 꽉 잡은 거죠. 이 새끼 너 어디 가려고 해서 꽉 잡은 건가?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할머니의, 아니 할머니가 낫고 이 해녀의 기분이 어땠을지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밑줄 긋고 또는 뭐 이런 부분에 밑줄 긋고 어? 할머니가 왜 잡았냐, 할머니의 감정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grateful 하시기 때문이죠. 그쵸? 그쵸? grateful 어떤 감사하는 됐습니까? 오케이. 스페인어로 고맙다는 것, 스페인어로 땡큐가 뭐야? Gracias죠. 그렇죠? Gracias. Grateful. 스페인어에서 온 영어입니다. 감사하는. 고마워하는. 됐습니까? 할머니의 감정은 grateful 해서 그래서 내 손을 어찌 뭐했다 꽉 잡으셨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맞췄을 때 잡았다. 됐습니까? 둘 다 과거 형태. 동사의 형태. 동사의 형태. 됐습니까? 아까 전에 and help each other 봤었어. 그렇죠? and help each other 해야 되는 이유는 form 하고 똑같은 이유였어. 그 앞에 있었던 해녀 form their own community fact인데 앞에 주어가 대이니까 form 했고 fact인데 앞에 주어가 해녀니까 help였고 마찬가지 내가 맞췄을 때 잡으셨다. 둘 다 과거 시제 가져야 되는 거. 그 다음에 one of the 복수죠. 그니까 뭐 알고 있는 거고요. A couple of books, one of the books. 오케이. 그 다음에 쌍따옴표 없애면 어떻게 되느냐. She told me that she thanked me so much. She had. She had never known in her whole life that she had been such a special person. 한번 더 해볼까? 이걸 적기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She told me that she thanked me so much. She had never known in her whole life that she had been such a special person. 됐습니까? 여기 보면 현재 완료가 뭐가 되고 있어? 대과거가 되고 있죠. 그렇죠? 과거 뭐가 되고 있어? 대과거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현재 완료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 과거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얘도 had never, she had never known 되고요. 그 다음에 she had been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무슨 시제야? 여기 I가 생략된 거죠, 늘. 현재. 현재죠. 그러니까 현재가 과거 만나니까 과거 됐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I have never known. 내가 현재까지 알아본 적이 인지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 아니 경험 요법이고요. 그 다음에 that은 뭐 안 되시고 겉만 드는 되죠. 되시죠. 너 왜 목적어 저를 끌고 있으니까 얘는 발로 해도 상관 없죠. I've never known that I was such a special person 이렇게 된 거고 그 사이에다가 in my whole life를 끼워놓은 거고 원래 in my whole life의 원래 정상적인 위치는 I've never known that I was such a special person in my whole life였는데 강조하려고 여기다가 온 거예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원래 붙어 있는 게 일반적이지만 내 평생 한 번도 몰랐었다 이런 얘기 하려니까 얘가 좀 강조받기 위해서 조금 더 앞자리로 왔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는 참 간접어법으로 바꿀 때 여기 접속사 하나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because가 좋겠네요. She told me that she thanked me so much because she had never known 이런 식으로 가도 되겠네요. 뭐 그걸 시험 문제로 내지는 않겠지만 이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대과거 시제 had pp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such a special person의 밑줄 끈 이유는 뭐 어순주의죠. 됐습니까? 그래서 a such special person이고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에 얘가 없어도 사실은 얘가 없어도 같은 의미 전달되잖아. 그렇죠? 얘가 없으면 어떤 나는 평생 내 평생 내가 뭐 그렇게도 특별하다는 걸 몰랐다가 될 거 아니야. 지금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person이 사라지면 이 부분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I was that I was such special 하면 되겠죠? 그렇죠? 어가 사라졌으니까 됐습니까? person이 그러니까 person이 사라졌으니까 어 못 붙이니까 I was such special 하면 되긴 뭐가 돼? 네? Very special. 그래. Very special이나 또는 뭐가 돼야 돼? So special 이게 와야 되겠죠? Such는 하는 일은 스페셜 꾸며주려고 왔는데 얘가 용병이야 용병인데 얘가 계약 조건을 뭘로 거는 거야? 아 형용사 꾸며줄 분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명이 와서 줄 서겠지. 베리랑 소랑 서치랑. 근데 이제 서치가 올라 그랬더니 서치가 아 나는 좀 특별한데 나는 계약 조건이 좀 있는데 나는 뭐가 있을 때 스페셜 꾸며주겠다? 명사 있을 때 꾸며주겠다 라고 계약 조건을 걸겠죠. 그럼 소는 무슨 계약 조건을 걸어? 아 난 명사 이 새끼도 꼴도 보기 싫어 막 이랬겠죠. 그렇습니까? I was so special. I was such a special person. 어순주의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she was crying. 그녀가 뭐하고 있는 중이었다? 울고 있는 중이었다. 어떻게? 행복해서 행복하게 행복과 함께 이 말인데 뭐 이거 세 가지 뜻 중에 뭐냐라고 굳이 따져본다 그러면 그쵸? 뭘 것 같아? 세 번째 뜻 뭐를 사용해서 울고 있는 중이었다? 행복을 사용해서 울고 있는 중이었다. 그럼 행복을 사용해서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서 울고 있는 중이었으면 그래서 무슨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사람이 우는 건 뭐 어릴 때는 어떨 때만 울어? 아프거나 슬플 때만 울죠. 그렇죠? 하지만 좀 나이가 좀 들면 기뻐서 울어본 적 있어? 아직 어린 놈들이죠. 맞습니까? 예, 기뻐도 울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금메달 따고 이런 사람들 막 우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힘들어서 우는 건 줄 알았다.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막 이상가족, 아니 뭐, 그러니까 뭐, 아, 니들은 이상가족 찾기에서 만난 사람들 본 적 없겠네요.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엄청 오래 서로 뭐 어떤 이유로 헤어져 있다가 이렇게 만나면, 그쵸? 막 웃고만 있죠. 정말 슬퍼. 그럼 막 이제 만나니까 너무 슬프죠. 그렇죠?
근데 만났잖아. 어? 그래, 못 만나서 슬펐어. 그래서 헤어진 동안도 울었겠지만 만났을 때도 우는 건 그게 슬픔의 눈물이야, 기쁨의 눈물이야. 이 감정 처리가 안 되네. 저 사람이 왜 울까 이게 잘 캐치가 안 됩니까? 기뻐서 울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밑에 재미없게 She was crying happily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문법 설명하면 뭐 플러스 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나 뭐가 될 수 있다, 어떤이나 어찌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서 전치사가 하는 일이 뭐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얘기했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투란도트 할 때는 She is a woman of great beauty 였죠. 여기에 beautiful 오면 안 되니까 조심해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똑같은 표현이 a greatly beautiful woman 이라고도 했었습니다. She is a greatly beautiful woman 할걸 She is a woman of great beauty 했다고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학년 때 배웠던 거는 of great beauty가 형용사 되는 거였고요. 지금은 with happiness가 부사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하면 여기서 이 부분에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일단은 이 전치사를 비워놓고 이 자리에 뭐가 올 거냐? 라는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영어스럽게 하면 기쁨을 사용해서 울고 있는 중이었다니까. 뭐뭐를 사용하여 라는 뜻의 with이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건 이 녀석의 형태가 happy나 happily 같은 게 오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with happiness. with이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어떤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She was crying with sorrow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sorrow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She was crying with sorrow 또는 She was crying with sadness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들이 오면 뜻이 이상해지죠. 그렇습니까? She was crying with sorrow. She was crying with sadness 하면 어찌 울고 있는 중이었다요? 슬프게 울고 있는 중이었다니까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행복하게 울고 있었다. 그렇습니까? She was laughing with happiness 이러면 이상하겠죠. 상황이 좀 이상하겠죠. 막 손을 꼭 잡고는 아이고 우리 사진 작가님 하면서 손을 꼭 잡고는 막 하하하하 막 웃어. 어? 되겠어? 이상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울고 있는 게 적합하죠. 상황상. 아이고 우리 다시 만났네요. 우리 30년 헤어져 있는데 이제 만났네. 하하하하하 이러니까 정신 좀 차리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deeply가 와야 되는 건 moved가 감동받은이죠. 그쵸? 감동받은 이란 뜻의 무슨 신데 어떤 신데 하고 싶은 말이 어찌 감동받았다? 깊이 감동받았다. so나 very, really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에 올려서 그건 무슨 형태라 해야 된다? 부사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deep이 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moved도 되고 그러면 뭐도 되겠다? touched도 된다는 건 뭐 단어 할 때 많이 했었죠. 조심해야 될 건 이 자리에 moving이나 touching이 오면 안 되는 거죠. 이 상황이 moving한 상황인 거고 touching한 상황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그 관객들의 반응이 어땠다? 관객들의 반응 was deeply moving인 거죠. 그렇죠? 관객들의 반응이 감동을 주는 이었고요. 그래서 할머니 관객들은 뭘 받았다? 감동을 받은 거죠. 됐습니까? 아, 선생님 조금 잘못했는데 그 exhibition was very moving 이었던 거죠. exhibition was the exhibition of photograph 그렇죠? the exhibition of pictures of Hanyo was deeply moving so everyone in the audience was deeply mov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래서 overseas exhibition 그렇죠? So overseas exhibition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
우리말로 만약에 overseas, 이 overseas exhibition의 제목을 뭐 해야지 홍보도 할 거 아니야, 프로모트도 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그 제목을 우리말로 하라면 뭐라고 지었을까? 해녀 사진전. 그쵸? 포토 바이? 해녀. 아, 해녀는 셀카 막 찍었어요? 포토 바이 진김이겠죠. 이런 식으로. 진김이 찍은, 뭐, 해녀들 사진.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 익스피션이 매우 무빙해서, everyone in the audience was deeply moved.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에 생겼던 말은, that was가 생겼죠. Everyone that was in the audience was deeply moved. 오케이. 그래서 그 관객들 속에 있는 관객들 모두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관객들 영어 수업 때 하면 관객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인데 관객들 모두는 깊이 감동받았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소를 지우고 이 자리에 that을 놓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I was so moved. 그래서 I was so moved that I continue to. I was so moved. 해석하면 뭐예요? 내가 매우 감동받았다. 그래서 나는 계속 해녀애들의 사진을 찍을 것이다. 이 내용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을 딱 이제 여기다가 이 부분 여기다 밑줄 꺼놓고 이때 진김은 어떤 감정이었을 때 진김의 감정을 골라라. 뭐 서프라이즈든지 디서포인티든지 세티스파이든지 그쵸? 디서런인지 그쵸? 무브든지 터치든지 서프라이즈든지 쇼크든지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감정은 어떤 감정이다? 무브드 받았고 터치드 받은 거죠. 그러니까 I was so moved 대신에 I can never forget that moment. 그래서 that은 뭐한 대시야? 1번이죠. 그 순간. 됐습니까? 지시 형용사. 나는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자리에 this moment 될까 안 될까? 그 순간은 지나간 과거의 순간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this는 될 리가 없겠다. 됐습니까? this moment는 지금 이 순간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다죠. 됐습니까? I can never forget.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인과 결과 써. 내가 엄청나게 감동을 받은 것이 원인. 그래서 I continue to take pictures of 해녀 사진을 계속 찍을 것이다. 그래서 to take 대신에 다른 형태 되죠. 이놈 새끼 continue다 continue like 쪽이다. I continue taking pictures of 해녀. 그래서 continue는 to take도 되고 taking도 되죠. 근데 이 자리에 continue 자리에 뭘 넣는다면 keep을 넣는다면 taking밖에 안 되죠. I keep taking pictures of 해녀. 전달되는 의미는 똑같지만 keep을 썼을 때는 keep은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가 틀린 곳이 있다 했는데 생각해봤나요? 네. 문법적으로는 뭐가 틀렸습니까? many. 그렇죠. many가 아니고 원래는 much more people 해야 되겠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 됐습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I want to tell. 숫자는 뭐가 보이냐면 3이 보이죠. tell 뒤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몇 형식이다? 3형식. 3형식. tell 다음에 그렇다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왔다? what이 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은 전치사 to 뒤에 whom에 대한 대답은 to whom으로 뒤로 가 있다. 내가 말하기를 원한다. 무엇을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 그들에 대한 해녀들에 대한. 자, 여기에 about them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해녀잖아. 네. 그쵸? 그러면 해녀는 이 말하는 행동을 받는 사람이야 아니야? 받는 사람 아니죠. 근데 이 자리에 to 써놨는데 틀린지 모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담당하고 있냐. 해녀에 대한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인 거지. 이 사람들이, 해녀들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이 자리에 to를 써놨는데 그게 틀린지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듣는 사람은 누구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죠. 전 세계인들. 됐습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to인 거지. 이 자리에 to is up to them.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자, 마지막 질문은 향후 계획이죠. Please tell us 하고 있죠. What are you planning to do? 이렇게 하고 있죠. 끄덕끄덕 한 사람은 딱밤 때리면 되겠죠. 딱밤 때리세요. What you are planning to do in the future? 에? 직접 묻는 줄 알았어. 예.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할 때 참석했어. What? On overseas exhibition. 누구랑? With a couple of 해녀. 왜? 외워야 할 수고? To give a talk about. Talk about their lives. 해녀들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두 명의 해녀와 함께 무엇을 뭐 했다, 어디 아니라 해서 내가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했어. 해외 전시회를 한때 참석했었다. 자기가 연 전시회인데 자기가 직접 도슨트 하러 갔단 말이죠. 도슨트 하러 갔다고. 도슨트가 뭐라 그랬어? 전번에 얘기한 적 있어. 박물관이나 이런데, 그렇죠. 해설해주는 사람. 근데 작가가 직접 도슨트 할 정도로 갔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냥 간 게 아니고 외국 사람들한테 이분들이 여기 사진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라고 보여주면 더 관객들이, 관중들이, 뭐 구경 온 사람들이 감동받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 문장, 내가 말을 끝마쳤을 때 누가 나한테 다가온 거야? 그렇죠. 해녀분 중 한 분이 다가와서 내 손을 어찌 잡았어? 꽉 잡았다고. 됐습니까? 왜? 도망가지 마라잉. 어? 죽는다. 우리 이렇게 예쁘게 사진 나오게 해준다더니 이게 뭐야? 때리려고 잡았죠?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 뭔가 꽉 잡고 이제 하는 말 나오는 거죠. 해녀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길 엄청 고마워.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 적이 없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알아본 안 적이 없죠. 뭘 안 적이 없어? 내가 그렇게도 특별했었더라. 인 것을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순 조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내 평생 몰랐대. 지금까지. 과거도 지금까지 평생 몰랐대. 내 평생 동안? In my whole life. 그렇죠? 내 평생 동안? In my whole life. 이런 표현도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막 슬퍼서 울고 있었죠? 그렇죠? 뭐 끄덕끄덕, 이게 끄덕끄덕. 슬퍼서 울고 있었죠. 그래서 기뻐서 기쁘게 라는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아, 너는 못 들었나? 그러면 이 중에서 몇 개 틀렸을 것 같은지 숫자를 써서 나한테 가지고 오세요. 네. 됐습니까? 애들 엄청 괴롭히죠? 끄덕끄덕 해서 웃는 게. 문제 시험 치는 것, 문제 푸는 것도 딱 해주겠는데 몇 개 틀렸는지를 자기 보고 써갖고 오라니 이게 뭔 짓인가.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공부 방법은 다 어떤 교육학 이론에 기초하고 있는 거야. 4개 적었어요. 다섯 개? 네. 애들 물어보면 뭐 전부 약속했나? 다들 뭐 다섯 개래. 다섯 개 아니야. 안정감이 있어. 안정감이 있어. 너무 막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막상 매겼을 때 혼도 덜 날 것 같고 해서 아 이렇게 하면은 뭐 안 되겠다 이러면 이제 다음부터 이렇게 전부 다 비슷한 숫자를 얘기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비슷한 숫자를 얘기할 것 같으면 틀릴 것 같은 문제 체크 표시를 하라 그래야 되겠다. 자 그러면 네가 다섯 개로 한 근거가 되는 문제들이 있겠지. 네. 걔들 다시 공부하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요. 네. 나한테 찍어서 보내주세요. 네. 근데 진짜 팩트잖아. 오케이. 내 평생 몰랐대. 뭐를 몰랐어? I was that I was such a special, such a special person이었다라. 이것을 몰랐다라는 거고. 그
그 다음에 청중들 반응 나옵니다. 오디언스의 반응. Everyone in the ocean was 어찌 moved? Deeply moved. 됐습니까?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됐습니까? 막 이러니까 어때 막 뭐 어 이 뭐야 익스비션을 개최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할매들 막 뭐 고맙대 내가 이렇게 특별한지 몰라 보람을 느끼겠죠 보람 네. 그렇죠 게다가 관중들 반응도 어때 좋아요. 디플리 무브도 했으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했어 나도 기분이 익스트림을리 세티스파이드 하겠죠 흥분 익스트림을리 익사이티드가 아니고요 극도로 extremely extreme 스포츠 몰라? 극한 스포츠다. 극한 스포츠. 그럼 extremely는 극도로 satisfied 했겠죠. 그래서 I can't forget that moment. 그 순간을 언제도 못 잊겠다. can't 했어. cannot never forget. 그다음에 이제 so 이게 원인 나왔어. 그다음에 so 붙였고 결과 I continue to take pictures of Henio. 계속 찍을 거래요. 됐습니까? 아, 해외에서 이렇게 반응 좋으면 이제 해외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다른 도시에서도 아 우리 동네에서도 공연 아 뭐야 전시회 좀 사진 전시회 좀 해달라 하겠지 돈 되겠지 그치 뭐 안 찍을 계속 안 할 이유가 있겠어요 계속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이유 why에 대한데다 이게 why will you continue take pictures of Henio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계속 회전사진 찍을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대요. 무엇을?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 해녀에 대한 더 많은 뷰티풀 스토리들을 됐습니까? 여기에서 진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직업이 뭐야? 포토그래퍼죠. 포토그래퍼니까 포토그래퍼가 하는 일에 맞춰서 얘를 바꾸면 I want to show more beautiful pictures of them to many more people in the world가 원래는 맞겠죠. 근데 자신이 하는 걸 단순히 사진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사진을 통해서 뭐를 전달하는 거다?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죠, 지금. 작가로서. 그렇습니까? 이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그 안에 서사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진을 찍겠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준비됐죠? 오케이 우리말 이 말 한 다음에 저 말 한다라는 거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뭐였더라? 마지막으로 제발 우리들에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 미래에 무엇을 할 계획 중인지를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Leslie please tell us what are you planning to do in the future 됐습니까? 헤이, 다음번 너 먼저 해. 네. 됐습니까? 자, 다음 우리말은 뭐다? 아, 그 특징으로는 once란 단어가 들어있었습니다. 내가 한 번은 뭐 했다? 참석했잖아. 어떤 무엇을 참석했대? 그 CEO 아 우리말로 하세요. 해외 전시회를 어떻게 참석했대? 에이 누구누구랑 같이 갔잖아. 그 해녀랑 커플을 아 저 우리 오늘부터 1인 그래서 해녀 할머니하고 해녀 아줌마하고 사귀기로 하고 갔다고 두 명 투라고 바꿨을 수 있는데 무슨 커플 같았어? 해녀랑 커플이 됐어? 두 명의 해녀랑 같이 갔어. 왜 갔는지도 나온 것 같던데. 왜 갔대요? 얘기해 주려고 갔잖아. 뭐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갔어? 아이고, 해녀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요. 아, 국어가 안 됩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오케이, 준비됐죠? 그래서 뭐? I was attended. What? Exhibition 누구랑? With a couple of 해녀 왜? To give a talk about their lives. 오케이 그렇죠? 네 너 혼자 해봐야 되겠다 네 I once attended at 아 너 attend니까 꼭 at 넣어야죠 attend at the meeting
옥장판 한 500장 살 것 같지 않냐? 한 자리에서 500장 내가 오늘 사겠습니다. 네, 5억 원 주십시오. 어텐디드 인. 어텐디드 인. 어텐디드 인 오버시즈 익스피비전. 어텐디드 인이지. 비짓 비짓 투 코리아지. 엔터 인투 더 룸이고 그렇지? 그리트 투 힘이고 디스커스 어바웃 더 프라블럼이고 그렇지? 메리 윈 미이고 그렇지? 어? 죽을라? 아니요. 그다음 다음 부분. 누구랑 갔잖아. 저봐 클래스 카드 안 하니까. 넌 따로 나중에 나랑 1대1로 한번 하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문장의 내용. 우리말로 뭐였더라? 갔대. 그쵸? 자, 특징을 알려줄게요. 다음 문장의 시작은 when으로 시작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준비됐죠? 그래서 when I finished my talk, 기부어 토크 앞에 나왔잖아. When I finished my talk. 둘이 같이만 왔죠. 할머니, 뭐야, 해녀 두 분이 와갖고 막 내 손 잡았죠. 오, 그러니까. One of 해녀. One of 더 해녀. 그러니까 뭐 했어? 어떤 행동했게? 주어 했으니까 동사 하면 되네. 뭐 했어? 어, 뭐 했어? 헬드 마이 핸드 타이틀이잖아. 와우, 환장할 노릇이네. 그래서 같이 when I finished my talk, one of the 해녀 held my hand. 자, 이 녀석의 형태 조심하라 그랬어. 어찌 타이틀리하게 잡으셨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의 특징은, 이제 우리말로 다음 문장은 무슨 얘기에 나와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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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음 문장의 특징은 쌍따옴표가 있는 특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말했어. 그렇죠. 아이고, 고마워.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절대 몰랐냐면 과거 지금까지 몰랐대. 그렇죠. 뭐 동안? 내 평생 동안. 뭐를? 내가 그렇게도 특별했었다라는 것을. 됐습니까? 그래서 뭐? Thank you so much. 아, 뭐 수학 문제 푸냐? 어,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야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절대로 몰랐대잖아. Head. 여기다 head 넣으면 넌 뒤진다. 어? Head 같은 소리 하고 있네. I've never known. 현재 언제부터 언제까지 몰랐는데? 어,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몰랐어? 아니요. 과거부터 아니요. 현재까지 몰랐다니까? I've never known. In my 전체 whole in my whole life. 수학 문제 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어, in my whole life 해서 그다음에 이거 안 보이냐? Did I special I... 그러니까 영어를 얼마나 이 소리를 안 내고 했는지. 그게 이제 3년 쌓이니까 저러고 있죠. 3학년인데 저러고 있습니다. That I was such a special person이 안 나오고 있죠.
됐디인데 뭐 I 한 다음에 뭐 동사 안 붙이냐? 됐디에 완벽한 문장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해봐. 아. She said to me, thank you so much. I've never known in my whole life that I was a special person. 거기다 서치 넣어야 되는데? That I special such person. That I special such person. 저러고 있습니다. 써차! 써차! 이게 입에 안 붙여있죠. 써차! 어? 써차! 뭐? 됐? 다음부터 뭐? That I was such a special person. 아이고, 뭐, 그 뭐야, 그거, 내가 지금 이제 만약에 자전거 타는데 비유를 하면 네 나이쯤 되면은 한참 세발 자전거 타고 다닐 나이지? 아니요. 지금 막 뒤에서 내가 자전거 잡아주고 있는 기분이거든. 웃음이 나오지. 어? 내가 늘 영어 공부할 때 내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디? 어? 말하는. 어? 제발 입이 공부. 내가 이거는 뭐, 어? 입이 익히는 거라고 맨날 얘기 안 해.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의 내용은 뭐지? 보고 나오기 전에. 오케이. 그래서 관중들 모두가 깊이 감동받았다. 이거 나올 차례 아닌가요? 싶은데? 맞나요? 오케이. 오케이. 아, 미안합니다. 맞습니까? 이 다음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시. 오케이. 그래서 뭐? She was crying with happiness. 오케이. 맞아? 네. 뭐라 그랬는데? She was crying with happiness. She was crying happil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장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Everyone. 네가 그러고 있는 이유를 내가 한번 볼게. 뭐 했는데 도대체? 구경만 했어요? 그래서 뭐? Everyone in the audience was deeply moved. 맞아? 뭐라 그랬는데? Everyone in the audience was deeply moved. Okay, everyone in the audience was deeply moved. Okay, 그 다음 문장의 내용은 뭐지? 내가 이거 생각, 다음 문장 생각 잘 나라고 뭐 했냐. 얘를, 다음 문장에 애는 없는데, 얘를 넣어서 바꿔봤었어. So that 구문으로 바꿔봤어. 얘를 억지로 넣어서 so that 구문 해놨어. 얘 다음 문장은 내용이 뭐였더라? 다음 문장에 우리말 내용 뭐였더라? 잊지 못했다. 과거에 못 잊는다. 잊을 수가 없다. 지금도 못 잊겠대. 뭘 못 잊겠대? 그때 감정. 그때 감정. 그때 장면. 그 순간을. 그 순간. 지금 이 순간 말고 그때 그 순간을. 네. 그래서 계속 찍을 것인가. 그 얘기 하죠.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I can never see. Can 이제는 뭐 있다란 단어가 뭔지 뭐 가셔야 돼? 난 잊을 수가 없대. 있다가 영어로 뭐야? 기억하다, 있다.
와, 이놈 봐라. 오케이, 그래서 뭐? I can never forget that moment, so I will continue to take pictures of volcano. 맞아? 뭐라 그러는데? I can never forget that moment. 음식인 줄 알아. 하나하나 짚어줘야 돼? So, I maybe 얘가 했는 게 맞다며. 그러니까 아예 뭐 I continue to take the pictures of 해녀 이러고 있죠. 뭐라고? I continue.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어, 우리말 뜻 뭐죠? 그... Why will you continue to take pictures? 다음 문장을 내용을 잘 생각나라고 내가 뭐라 했냐. 다음 문장은 Why will you continue to take pictures of Henya?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다음 문장 시작할 때 because를 넣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 근데 내가 뭐 하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이죠. 보여주는 걸 원하는 겁니까? 물론 보여주고 싶죠. 이 사람은 사진작가니까. 근데 그걸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바꿔서 얘기하니까 뭐 하고 싶대요? 뭐를 원한대요? 얘기해주고 싶대요. 뭐를 얘기해주고 싶답니까?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뭐에 대한 그들에 대한 그들 누구? 해녀에 대한 더 많은 아름다운 얘기를 해주고 싶대. 누구에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 훨씬이면 그거 써야 되는데 그거 말고 이거 썼어. 어디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아름다운 그들에 대한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저에게 주고 싶어서 그래서 계속 찍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that은 필요 없고요. 완벽한 문장이 오는 것도 아닌데 대시 왜 옵니까? I want to tell more beautiful stories about them. I want to tell what? More beautiful stories about them. 누구에게? To many, many more people in the world. 뭐라고요? I want to tell more beautiful stories about them to many more people in the world. 오케이, 맞아요? 네. 뭐라고 그랬는데? I want to tell what more beautiful stories about them to many too many more people in the world. 뭐? Too many more people in the world. 오케이. 아따 나 힘드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심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질문과 대답이네요. 그래서 일단 본문에 있는 대로 Lastly, please tell us what you are planning to do in the future. 미래에 계획 중인 것을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멀티 되는 거 finally, lastly, finally please tell us what you are going to do 되고요. planning to do, going to do in the future. 계획 없는 거다. be going to do, be planning to do. 오케이, 그랬더니 내가 한때 참석했었던 I once attended what? on overseas exhibition. Exhibition. 누구랑? With a couple of 해녀 to give a talk about their lives.
I once attended an overseas exhibition with a couple of Hanyo to give a talk about their lives. 멀티되는 건 I once was present at 그 다음에 overseas가 되면 international도 되겠죠. local과 domestic은 안 되겠고요. 반대말이니까 지역의, 국내의, 해외의, 국제적인 그 다음에 to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ive의 형태는 to give 밖에 안 되겠고요. in order to가 있으면 그것도 선택 가능하겠다. so add to도 가능하겠다.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의 부정용법이 있고요.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줄 바꾸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When I finished my talk, one of the Hanyo held my hand tightly. 내가 내 연설을 마쳤을 때 해녀 두 분 중 한 분이 held my hand tightly 손잡고 이제 아이고 야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She said to me, thank you so much. I've never known in my whole life that I was such a special person. 오케이. I was so special. 퍼슨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드렸고요. 멀티되는 것은 생략하는 no 동사의 목적어니까 건만드는 대시라는 조건과 목적어이라는 것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서 생략 가능하다. 오케이. 아이고 지독한 놈 해놨네. 가보겠습니다. She told me that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not, 없애서 thank you 부분 없앴습니다. She had never known in her whole life that she had been such a special person. She told me that she had never known in her whole life that she had been such a special person. 다음 거 가도 되나요? 네. Okay. She was crying with happiness. 그래서 뭐 with happiness는 뭐라고요? 여기서는 happily. She was crying happily. 어찌 시 역할하고 있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 또는 부사인데 지금은 동사의 역할하고 있다. 다음 넘어가도 될까요? 오케이. Okay. 그래서 가볼까요? Everyone in the audience was deeply moved. 그래서 여기서 골라야 될 건 moved고 같은 말은 touched. Everyone in the audience was deeply moved. 어찌시 deeply 와야 됐다. 다음 가도 되겠습니까? 시작. I can never forget that moment. Continue to take pictures of Hanyo. 그래서 멀티 되는 건 that도 되고 생략될 거고 그 다음에 taking도 되겠죠? 뭐가 끄덕끄덕이야? 생략. 그렇죠. 생략이 왜 됩니까 이게? 지시 대명사인데 지시 형용사인데 I can never forget that moment. 그 순간 생략하면 안 되는 대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갑니다. I want to tell more beautiful stories about them to many of more people in the world. 그러니까 about 해녀니까 그 다음에 뭐, tell be to a 얘기 들을 사람 앞에는 간접 목적어 뒤로 갔을 때 to를 써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30분 동안 3과 단어 파트 공부하시고요.